안녕하세요. 하와이시아 TV 이웃님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우리 집의 뒤뜰에서 자라고 있는 윤기 나면서 부드러운 어린 엄나무순을 채취해 보려고 합니다. 2-3일 전만 해도 수확하기에는 작은 사이즈였어요. 그런데 어제 내린 봄비를 흠뻑 맞고서 엄나무순이 부쩍 자랐습니다. 엄나무는 가지와 줄기에 억세고 뾰족하면서도 단단한 가시가 듬성듬성 돋아나 있어서 순을 채취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나무의 키가 3-4m 이상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키가 큰 나무의 가지 끝에서 자라난 새 순을 채취하기란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닐 수 없어요. 까치발가락 끝까지 들고 바둥바둥 가지 끝에 돋아난 엄나무의 순을 따시는 어머니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비장의 무기를 제작해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엄나무 순을 따는 장면을 감상해 보실까요? 예전에는 손이 잘 닿지 않는 높은 나무 가지의 끝에 달린 엄나무 순은 바라만 보다가 채취하기를 포기하기 일쑤였는데요. 어느 해에는 순을 채취하려고 나무를 홀랑 톱으로 벤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방법으로 엄나무 순을 가시 찔림 없이 손쉽게 순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수확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를 이용해서 제작한 감 전지를 사용하면 쉽게 엄나무 순을 딸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두릅의 순도 대나무 전지를 사용해서 따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감나무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빨간 홍실을 거침없이 감나무 전지로 따주시던 아버지의 실력이 현재까지 하나도 녹슬지 않았네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해서 엄나무 순을 따주시는 모습이 참으로 멋져 보입니다. 지인들에게 선물도 하고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아주 맛이 기가 막히죠. 오늘 저녁에는 데친 엄나무 순의 막걸리 파티가 벌어지겠네요. 벌써 군침이 꿀꺽. 이웃님들도 엄나무 순을 따야 하는 일이 생기면 대나무 감 전지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금세 바구니 하나가 가득 찼네요. 두릅과 온나무순을 채취할 때도 대나무 전지를 사용해보세요. 오늘 우리집 뒤뜰에서 키가 큰 엄나무순을 감전지를 사용해서 가시에 찔리지 않고 따는 모습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이웃님들께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도 많이 웃으시는 즐거운 날, 행복한 날, 건강한 날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